안녕하세요. 도깨비불입니다. 오늘은 팔괘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팔괘 중 가장 먼저 공부를 하게 되는 괘인데요. 바로 이 괘는 하늘건이라고 하는 괘입니다. 소성계 이름은 하늘건이고요. 하늘건이 이렇게 위아래로 똑같이 나오게 되면은 하늘천이 됩니다. 하늘천을 나타내는 괘상은 건위천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괘이고요. 64가지 괘 중 첫 번째 괘입니다. 하늘은 무한하고 가능성이 높고 또 이상적인 것을 나타내고 정신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인 세상 모두를 나타내는 게 바로 건위천 괘예요. 중건천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새로운 의지와 추진력, 상상력, 또 하늘처럼 굉장히 높은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늘이 있으면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은 한 세트예요. 곤이지라고 하는 괘고요. 곤이지는 땅과 땅이 모여서 곤이지가 됩니다. 땅을 나타내는 괘는 땅권, 바로 이 한자가 되고요. 땅권이 두 개가 포개어지면 바로 건이지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불편해서 이렇게 씁니다. 자, 땅권은 두 개가 합쳐지면 곤이지가 된다고 했어요. 곤이지는 어머니와 같아요. 만물을 키우는 땅의 역할을 하고요. 모성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수용해주는, 길러서 뭔가를 키워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을 뜻했던 건이천이 정신을 뜻했다면 이 권위지는 안정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결실을 의미합니다. 또 안정을 뜻하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인내심이 있다. 이런 의미가 이 카드 안에 담겨 있습니다.